여기 있을 줄 알았어. 두녀르자드, 우리 왔어. 여행자 페이몬, 늦지 않게 와줬구나. 같이 작은 코사나리 화신님의 탄신을 축하할 수 있어서 기뻐. 네, 맞아. 내일이 바로 축제야. 오래 준비를 해서 그런지 정말 긴장돼. 에이, 긴장할 필요 없어. 작은 쿠사나리 화신도 분명 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고마워 페이몬. 화신 탄신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어. 아, 맞다. 오르모스 항구에 갔었지. 뭐 알아낸 거 있어? 응, 잘 갔다 왔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아, 그렇구나. 그래도 새로운 모험을 했다니 정말 부러워. 기회가 된다면 나도. 아, 아가씨, 지금 몸 상태로 오르모스 항구에 가면 저한테 피 끼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아, 데이야, 옆에서 엿듣고 있었다니. 이봐, 이건 비밀리에 보호하고 있는 거야. 고용주의 주변 상황을 감청하는 것도 내 직책 중 하나라고. 알겠어 데이야, 그냥 가고 싶다라고 생각만 한 거야. 내 몸 상태는 나도 알아. 네. 축제가 바로 내일이잖아. 너도 좀 쉬는 게 어때? 항상 패만 끼치는 것 같네. 난 괜찮아. 두냐르자드 아가씨가 그렇게 말해도 전... 걱정 마, 나의 수호 기사님.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만입니다. 내일이 관건이에요. 몹쓸 짓을 꾸미는 자들은 축제날 손을 쓸 테니까요. 아, 항구에서 오느라 많이 피곤하겠네. 내가 눈치 없었지. 미안. 휴식할 곳을 예약해뒀으니 날 따라와. 우와! 두녀르자드는 정말 친절하네. 지금 바로 가자! 여기야. 내가 최근에 묵고 있는 임시 거처와도 가까워. 우와, 엄청 근사한데? 아니야,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모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 아, 그건 내가 잘해. 다음에 내가 해줄게. 아, 괜찮으면 내일 같이 구경이나 나갈까? 내 친구들은 축제 때 할 일이 다 있을 거고, 데이아는 계속 비밀리에 날 보호한다고 하니. 맞아, 특히 데이아. 계속 네 옆에서 이것저것 다 의심하면 분위기가 경직되겠지. 그럼 내일 아침 근처에 있는 시장에서 만나자. 오늘은 이만 쉬어. 응, 잘 자 두냐르자드. 너무 설레서 잠을 못 잘 것 같지만. 그럼 내일 봐. 나도 엄청 기대돼. 화신 탄신 축제에 맛있는 것도 있겠지? 아니다, 더 바라면 배고파서 잠을 못 잘 것 같아. 어서 자야겠어. 방으로 들어가자 여행자. 조금 늦게 일어난 거 아니야? 어서 두냐르자드한테 가자. 여행자 페이몬, 기다리고 있었어. 어? 좋은 아침이야. 아이, 우리가 조금 늦잠 잤나 봐. 아니야, 내가 일찍 온 거야. 이날이 드디어 왔네. 1분 1초가 황금처럼 소중하게 느껴져. 두냐르자드는 이날을 위해 엄청 노력했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즐기자고. 네, 맞아. 하지만 어제는 결국 잠을 설쳐버렸어. 내 몸 상태가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럼 출발할까? 저기 노점 쪽으로 가서 구경하자. 상인들이 보조금도 안 받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노점을 열었거든. 가서 같이 힘을 좀 보태주자. 보조금을 거절했다고? 상인들이 돈만 밝히는 건 아닌가 보네.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의 탄신을 축하할 기회는 흔치 않으니 다들 돈보다 활기찬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대. 저기 맛있는 거 파는 것 같은데 빨리 가보자. 이건... 하프테미와 요리를 파는 곳이구나. 오, 한 번에 알아보시는군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줄 알았는데. 버섯, 꽃, 과일, 으이, 다 풀떼기밖에 없잖아. 좀 실망이야. 방금 말한 하프트 미화는 뭐야?
화신탄신 축제의 풍습 같은 거야. 한때는 집집마다 밥상에 7가지 요리를 올리곤 했대. 보통 가장 흔히 보이는 건 루카데바타 성체버섯, 달연꽃, 장미, 일몰열매, 겁의연꽃, 향신과 뚠뚠 복숭아 등이 있어. 와, 화신탄신축제는 채식하는 날이구나. 채식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야. 7가지 요리는 수메르 신의 7가지 품성을 상징하거든. 그러면 각종 채소가 풀의 나라 수메르의 신을 상징한다면 풀의 나라 축제에는 쇠고기구이, 완자구이, 스테이크 같은 게 있으려나? 우하! 여행자! 나타로 가는 여정을 좀 더 앞당기자! 꼭 소원을 이루길 바랄게, 페이몬. 그럼 다른 노점도 구경해볼까? 연금점괘를 한번 해보시겠나요, 손님? 연금점괘? 정말 기묘한 조합인걸? 그렇죠. 저도 처음 접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문에 의하면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이 발명하신 거라 엄청난 오묘함이 숨겨져 있다고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과정은 단순합니다. 손님이 갖고 계신 것 중 연금 재료로 쓸 수 있는 물건 두 개를 꺼내서 연금을 진행하는 거죠.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연금이 무조건 실패할 텐데. 실패하는 게 정상입니다. 연금 실패 후 남는 재로 점을 치는 거거든요.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이어져 있고 만물은 운명을 가리키거든. 이것도 오래된 지혜라고 할 수 있지. 와, 두냐르자드가 말하니까 뭔가 믿음직스러운데? 설마 너희들 짜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다니. 아가씨는 정말 아는 게 많군요. 그럼 한번 보실래요? 좋습니다. 잠시만요. 이건 다리군요. 나도 볼래. 그런가? 난 왜 누가 한 입 베어먹은 호떡으로 보이지? 다른 보통 잠시만요. 몰래 책 보는 거 아니야? 아, 생각났다. 다른 허망과 거짓을 의미합니다. 허망과 거짓. 좋은 점괘는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책에는 자신의 감을 믿고 마음속의 두려움을 극복하면 해는 반드시 떠오를 것이라 적혀 있군요. 이젠 대놓고 책을 봤다고 말하네. 역시 운명은 표상만 알려주고 결말까지는 스스로 걸어가야 하는군요. 감사해요. 참고할게요. 아, 아닙니다. 저도 즉석에서 배우면서 알려드리는 거라서. 그래도 재미있었어. 다음 노점도 가보자. 그나저나 아주 오래전에는 화신탄신축제가 엄청 북적였어. 커다란 꽃마차가 성내를 돌아다녔고 사람들은 꽃과 사탕 그리고 술을 뿌리곤 했어. 꽃마차는 그렇게 오르모스 항구까지 갔지. 두냐르자드의 눈이 반짝거리고 있어. 동경하는 것뿐이야. 닐로가 추는 화신의 춤도 그 장면 못지않게 멋있을 거라 믿어. 파리스! 요호! 제군들이여, 줄을 잘 서야 얄다의 사탕을 받을 수 있다네. 모자가 이상해.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두냐르자드 누나다! 두냐르자드 아가씨 인기가 얄다 사탕보다도 많군요. 화신 탄신 축제를 준비하는 며칠 동안 아이들이 아가씨를 많이 좋아하게 되었네요. 신성한 꽃의 기사님이 제 이름을 알고 계시다니 정말 영광입니다. 물론이지. 꽃의 기사 파리스의 이름으로 그대가 위대한 화신 탄신을 위해 해온 노력을 칭송하겠노라. 자, 어린 병사들이여, 얄다의 사탕을 받고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해산하거라. 네, 파리스 기사님.
저건 뭘 연기하는 걸까? 꽃의 기사 파리스도 화신탄신축제의 상징이야. 옛날에는 꽃의 기사를 맡은 사람이 꽃마차에 앉아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인기가 엄청났어. 두날에 자드 아가씨가 도와주신 덕분에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비아르씨도 고생이 많아요. 아닙니다. 아, 맞다. 얄다 사탕 좀 줄까? 축제의 특색이거든. 사탕함을 준비했는데 하나 골라봐. 아, 하나 골라볼까? 근데 이거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게 바로 묘미지. 함 안에 어떤 맛의 사탕이 들어있는지는 랜덤이야. 채비꽃 열매 맛, 향신과 맛, 일몰 열매 맛이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도마뱀 꼬리 맛과 귀신 풍뎅이 맛도 있지? 왜, 그 두 가지 맛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귀신 풍뎅이 맛 얄다 사탕은 도마뱀 꼬리 맛보다 살짝 매워. 너 그걸 먹어본 거야? 아, 그럼 여행자가 골라. 난 일몰 열매 맛이 좋아. 괜찮아. 난 널 믿어. 나도 여행자는 뽑기를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해. 좋아! 그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에서 5번이라고 치자. 몇 번을 고를 거야? 와하! 대단한 걸? 일몰 열매 맛이야. 그렇게 많은 전투 속에서 살아남은 걸 보면 운이 좋았을 것 같았는데 내 생각이 맞았네. 야호! 일몰 열매맛 사탕이야. 잘 챙기렴. 고마워, 사탕기사. 사탕기사가 아니라 꽃의 기사야. 테이몬이 꽃마차가 없는 꽃의 기사의 아픈 곳을 찔렀네. 아이, 그게 그거잖아. 사탕을 받았으니 계속 둘러볼까? 아, 맞다. 물건 하나를 깜빡하고 안 들고 왔는데 혹시 나랑 다시 가지러 가질 수 있어? 두냐르자드가 축제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아서 들고 나오는 걸 깜빡했나 봐. 정말 미안해. 야호! 부름에 응답하러 온 건가, 젊은 병사야? 차,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놓친 것 같군. 이 아가씨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어? 잠깐! 형님! 저기, 저 사람 아닙니까? 어, 맞아. 운이 정말 좋군. 말하자마자 모습을 드러내다니. 도금여단 녀석들이야! 좋은 의도로 다가오는 건 아닐 거야. 너희들은 누구지? 호마연이 가문에서 고용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호마연이 가문에 돈을 받은 적은 없어. 하지만 지금 널 잡아가면 호마연이 가문이 얼마나 주려나. 으익, 그냥 납치범이잖아. 여행자, 어서 두냐르자들을 지켜줘. 건드리면 안 되는 동종업자가 이미 호마연이 가문에 돈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넌 대희야? 화염갈기의 사자 대희야. 어쩐지 용병업계에서 소식이 안 들리더니 집안에 묶여있었군. 말 조심해. 데이아는 호마연이 가문의 은혜를 갚으려고 협력 관계가 된 거야. 괜찮습니다, 두냐르자드 아가씨. 용병 간의 작은 기싸움일 뿐이에요. 제가 힘을 쓰면 들깨들이 알아서 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너도 이제 이빨이 다 빠졌을걸. 너무 자신만만해 하지마. 여행자, 두냐르자드 아가씨를 데리고 먼저 가. 아니, 저쪽 쪽수가 더 많잖아. 우리도 남아서 도와줄게. 맞는 말이야. 그럼 알겠어. 조심해야 해, 데이야. 이건 원래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를 잘 보호해. 이쪽 일을 해결한 뒤 바로 찾아갈게. 괜찮아. 방금 격렬하게 움직여서 그래. 내 몸 상태는 항상 이랬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데이아가 더 걱정이야. 내가 제멋대로 굴어서. 맞아, 걱정하지 마. 아가씨, 여행자 여기 계셨군요. 데이아, 이렇게 빨리 해결한 거야? 주변에 그들의 동료나 미행하는 사람은 없었어? 데이아, 너 팔이... 네? 아, 그냥 살짝 긁힌 거예요. 원래라면 저에게 상처도 못 내는 녀석들인데 지금 쓰는 대검이 아직 익숙하지 않거든요. 어디 좀 봐봐. 정말 괜찮아요. 용병은 아가씨가 생각하는 것만큼 연약하지 않아요. 새로운 대검... 전에 쓰던 건 어떻게 됐는데? 아, 그게... 전에 돈이 좀 필요해서 팔았어요. 가끔 있는 일이라 괜찮습니다. 설마 마지막 장소 설치 비용에서 그 출처 불명의 돈이... 그게... 아! 아이, 두냐르자드 아가씨를 울릴 생각은 없었는데 고용주를 울렸다고 임금을 깎는 건 아니겠죠? 알겠어. 고용주를 울려도 임금은 안 깎을게. 하지만 장비를 함부로 팔고 나 때문에 다친 건 다시 평가를 해봐야겠어.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가씨. 데이야, 정말 고마워. 아이, 그만하세요. 쑥스럽네요. 도냐르자드, 몸이 불편한 거야? 아가씨, 여행자, 어서 아가씨를 데리고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해줘. 난 혹시 모를 내복을 대비해 주변을 살펴보고 갈게. 다들 귀찮게 해서 미안해. 도냐르자드, 좀 괜찮아졌어? 많이 좋아졌어. 이곳에서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내 병에 대해 관심이 많았구나. 그럼 계속 숨길 수만은 없겠네. 실은 선천적으로 비늘병을 알았고 지금은 이미 말기야. 비늘병이었다니. 어? 두 사람 모두 비늘병에 대해서 알고 있나 보네. 그럼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겠구나. 지금 수메르의 기술로는 치료를 할 수 없어서 환경요법으로 병세를 늦추는 것밖에 못해. 도냐르자드,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어. 항상 비늘병을 알아왔거든. 오래전부터 이미 다 받아들였어. 하지만 비늘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내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가족들이 날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 그들은 나한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언젠가 그날이 올 거란 것도 잘 알고 있지. 그거 알아? 도망 나오기 전까진 그 건물 밖의 세상은 내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 어려서부터 매일 침대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이번에 도망을 나와서 가족들이 얼마나 초조하고 실망을 했을지 알지만 아쉬움을 남기고 떠나고 싶지 않아. 난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 내게 있어 만남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일이야. 화신탄신 축제를 준비하는 시간.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 얼굴에 비친 미소. 데이아와 너희처럼 날 믿어주는 친구들. 이 모든 것들만 있으면 그날이 정말 다가오더라도 더 이상 슬프지 않을 것 같아.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존재했었다는 걸 기억하잖아. 그렇지? 네가 날 안 잊는다면 나도 널 안 잊을 거야. 아니다. 네가 날 잊어버려도 널 기억할 거야. 정말 고마워.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해서 미안해. 실은 이렇게 할 수 있게 용기를 준 것도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이야. 만약 그분의 격려가 없었다면
그 한 발을 절대 나아가지 못했을 거야.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은 항상 존재하지만 우린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 그렇지? 아, 맞다. 시간이 다 된 거 아니야? 왜 그래? 무슨 시간이 다 되었다는 거야? 곧 화신의 춤이 시작되잖아. 화신 탄신 축제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무대거든. 릴루는 자신의 아름다운 자태로 신화 속의 장면을 재현하고 화신 탄신일은 박수와 축복 속에서 아름답게 마침표를 찍을 거야. 그러면 내 소원도... 뭘 기다리는 거야? 어서 무대 쪽으로 가자! 응, 지금 가면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공연은 등록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는 법령이 있는데 설마 모르는 거야? 저기 누가 닐루를 혼내고 있는 것 같아. 아카데미아의 대현자인 것 같은데 왜 직접 이곳까지 온 거지? 하지만 화신의 춤은 화신 탄신 축제의 고정 코너인데 공연을 못하게 되면... 화신 탄신 축제... 사적으로 신을 모시는 제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몰라? 주최권은 아카데미아에게만 있어.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티면 나도 어쩔 수 없이 화신 탄신 축제를 추진한 모든 주동자를 찾아낼 수밖에 없어. 대현자는 이미 이쪽 사정을 봐주고 있으니 알아서 잘 대처하도록 해.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이... 화신 탄신 축제는 원래 아카데미아에서 주최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몇 년 동안이나 손 놓고 있어놓고는... 내가 직접 가서 따져야겠어.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네 말이 맞아. 일이 더 복잡해질 뿐이야. 지혜와 이성의 나라에서 예술과 춤 같은 경박스럽고 공허한 것을 추구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 겐가? 진실과 진상,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들을 위해 신께서 수메르 성이라는 천국을 만들었건만 너희들은 그걸 더럽히려고 하고 있어. 아니요, 신은 한 번도 예술을 싫어한 적이 없을 거예요. 화신이 우리의 신에게 춤을 바친 적이 있듯이... 너의 학식으로는 나에게 변론을 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구나. 네가 해야 할 건 이 가스러운 무대를 치우는 것뿐이다. 돌아간 뒤 서기관한테 다음 식장일이 오기 전에 공개적으로 예술 공연을 금지하는 법령을 작성하고 허공을 통해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화신 탄신 축제. 너흰 신의 탄신을 축하하고 있도록. 닐루, 괜찮아? 두나르자드, 방금 봤지? 대현자가 공연을 멈추래. 우리 다른 곳에서 공연하자. 아카데미아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야. 근데 관중들에게는 어떻게 알리지? 분위기랑 무대도... 아니면 사람을 고용해 밖에서 그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야. 아니야. 방금 주동자를 찾아내겠다고 협박까지 했는데 들키기라도 하면... 괜찮아, 닐루. 그만해도 돼. 하지만 이번 화신의 춤을 엄청 기대했잖아. 이번 화신탄신 축제가 너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래서 너에게 아쉬움을 남겨주고 싶지 않아.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 행복해. 축제를 계속 강행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커. 사람들에게 패기치고 싶지 않아. 알겠어. 그럼 다음 화신탄신 축제에도 집에서 도망쳐 나올 수 있지? 그때는 꼭 화신탄신 축제를 완벽하게 끝내자. 다음이라... 좋아. 그럼 약속한 거야. 다음번엔 꼭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거야. 와,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 정말 각박한 현자들이야. 정말 괜찮아.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하지만 닐루가 추는 화신의 춤을 못 본 게 아쉽긴 해.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마지막에 이렇게 아쉽게 끝이 나서 정말 안타까워. 닐루와 두냐르자드가 내년 화신탄신 축제를 기약했지만 두냐르자드한테는 시간이...
그러니까. 모든 연결 확인 완료. 가장 안정적인 아키텍처 구축. 계획의 가장 중요 단계 진입부터 힘 추출 시작. 네가 늦잠 자는 바람에 지각하게 생겼어. 어서 두냐르 자드한테 가자. 좋은 아침이야, 두냐르 자드. 우리가 조금 늦었지? 정말 미안해. 아니야, 내가 일찍 온 거야.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잠을 설친 거야? 난 괜찮으니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출발할까? 저기 있는 노점에 가서 구경하자. 좋아. 여행자, 왜 멍 때리고 있어? 어서 출발하자. 저기 맛있는 거 파는 것 같은데 빨리 가보자. 하프트 미와 요리를 파는 곳이야. 아가씨는 식견이 대단하시군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줄 알았는데. 에이, 풀떼기밖에 없잖아. 나 실망했어. 그나저나 하프트 미와는 뭐야? 화신탄신 축제의 풍습 같은 거야. 사람들은 수메르 신의 일곱 가지 품성을 상징하는 음식들을 준비하거든. 모양을 봤을 때는 달인 것 같군요. 정말? 난 왜 먹는 것처럼 생긴 것 같지? 달은... 뭘 상징하는지 까먹었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책을 몰래 보고 있는 거지? 아, 맞다! 달은 허망과 거짓을 의미해요. 자신의 감을 믿고 마음속의 두려움을 극복하면 해는 반드시 떠오른답니다. 알겠어요. 참고할게요. 아, 저도 즉석에서 배우면서 알려드리는 거라서... 그래도 재미있었어. 다음 노점도 가보자. 파리스! 자, 제군들. 얄더 사탕을 받았으니 작은 구사나리 화신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 이제 해산하도록. 네, 파리스 기사님! 이건 무슨 상황이지? 연기하는 건가? 꽃의 기사 파리스도 화신탄신 축제 상징이거든. 아이들에게 엄청 인기야. 두나르자드 아가씨의 후원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들은 꽃의 기사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아, 맞다. 얄다 사탕을 좀 줄까? 사탕함 안에 있는데 한번 골라봐. 고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사탕함마다 다른 맛의 사탕이 들어있거든. 어떤 맛을 뽑을지는 운에 달렸지. 사탕은 제비꽃 열매 맛, 일몰 열매 맛, 향신과 맛이 있어. 우와, 정말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도마뱀 꼬리 맛과 귀신 풍뎅이 맛도 있지. 뭐라고? 그런 맛 사탕이 진짜 있다고? 그럼 여행자가 골라. 난 일몰 열매 맛을 먹고 싶어. 좋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에서 5번이라고 치자. 몇 번을 고를래? 오, 정말 대단해. 바로 일몰 열매 맛을 고르다니. 내가 넌 운이 정말 좋다고 했잖아.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뭐? 본능적으로 골랐다는 거야? 그나저나 나도 네가 반드시 맞힐 거라고 느껴졌어. 비슷한 느낌인가? 여행자? 설마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 건가? 아니면 너무 많이 자서 그런 건가? 응, 괜찮아. 에? 어디가? 이렇게 가버린다고? 방금 기시감이라고 했어?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옛날에 이미 경험한 듯한 착각이 드는 현상이라고. 그나저나 나도 오늘 비슷한 느낌이 들었는데 다 착각이겠지? 그래서 갑자기 여기로 온 이유가 뭐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평소에는 하지 않던 일을 해도 기시감이 드는지 보려고 하는 거야? 어서 오세요. 이 시간에 식사를 하러 오신 건가요? 오늘은 뭘 좀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손님은 이방인이지만 맛을 아시는군요. 지금 바로 요리하라고 시키겠습니다.
코코넛 숱한 전병이라고 하면 그거잖아. 검고 맛이 없어 보이는 그 음식. 무슨 생각인지 알겠어. 평소에는 절대 그 음식을 시키지 않을 테니까. 이걸 정말 먹을 거야? 희생이 너무 큰데. 어때? 표정을 보니 정말 맛없나 보네. 그럼 설마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해. 우린 이 음식을 싫어했잖아. 그럼 이건 미각상의 기시감인 거야? 이 가게에 엄청 많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우리는 단골이 아니잖아. 아니면 밖에 나가서 더 시도해볼까? 아, 두녀리 자드가 혼자 벤치에 앉아있네. 두녀르자드! 왜 혼자 여기 있는 거야? 아, 방금 도적들을 만났는데 데이아가 도와줘서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 근데 몸이 좀 불편해서 이곳에 앉아서 쉬고 있어. 도적? 이럴 수가. 다친 곳은 없어? 난 괜찮은데 데이아가 팔을 다쳤어. 그렇게 크게 다친 건 아니야. 아, 그럼 다행이네. 근데 너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보여. 화신 탄신 축제를 엄청 기대했잖아. 아니야, 난 항상 이랬어. 과도한 운동을 하거나 흥분을 하게 되면 병세가 악화돼. 게다가 오늘이 아무리 특별하다고 해도 오늘 하루뿐이잖아. 하루를 몇 번 보내고 나면 내 시간도 곧 끝나버릴 거야. 에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의 넌 엄청 비관적인 것 같아. 정말 괜찮아. 개의치 않았으니까. 무슨 일 있었어? 그러니까 혹시 기시감 같은 거 못 느꼈어? 눈앞의 일이 다 옛날에 이미 일어났던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 기시감? 아니, 하지만 난 그동안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와서 기시감을 느낀다고 해도 익숙하다고 생각할 거야. 아, 그렇구나. 설마 나랑 여행자만 느끼는 건가? 시간이 거의 다 됐어. 응? 무슨 시간? 일루의 화신춤 공연이 곧 시작될 거야. 어서 출발하자. 너의 학식으로는 나에게 변론을 할 자격이 없어 보이는구나. 네가 해야 할 건 이 가소로운 무대를 치우는 것뿐이다. 돌아간 뒤 서기관한테 다음 식장일이 오기 전에 공개적으로 예술 공연을 금지하는 법령을 작성하고 허공을 통해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화신 탄신 축제. 너흰 신의 탄신을 축하하고 있도록. 닐루, 괜찮아? 두나르자드, 대연자가 공연을 못하게 했어. 괜찮아.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그렇게 기대했잖아. 너에게 아쉬움을 남겨주고 싶지 않아. 아쉽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안 끼치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해. 대현자가 주동자를 조사할 수 있다고 했잖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알겠어. 다음에는 꼭 화신탄신 축제를 완벽하게 끝내자. 다음에는 아마 내가 없지 않을까? 어? 방금 뭐라고 했어? 아니야, 난 그만 돌아가서 쉬어야겠어. 다들 수고했어.
으이, 정말 각박한 현자들이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 두냐르자드는 벌써 돌아간 것 같은데? 우리도 돌아가서 쉬자. 그나저나 기시감에 대한 건 아직 아무런 단서가 없는 거야?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 나도 그래. 실은 그래서 난 오후부터 생각하는 걸 포기했어. 이렇게 된 거 일찍 돌아가서 쉬자.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본 거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일 생각하자. 지식 에너지 출력이 다소 하락했지만 정상 수치 범위 내에 있어. 수치 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원인을 빨리 밝히도록. 분명 오랫동안 잤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에이, 모르겠고 일단 두냐르자드한테 가자. 좋은 아침이야, 두냐르자드. 오래 기다렸지? 아니야, 내가 일찍 온 거야. 응?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잠을 설친 거야? 난 괜찮으니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출발할까? 저기 있는 노점에 가서 구경하자. 좋은 생각이야. 가자, 여행. 자, 이봐. 아가씨 덕분이에요.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아이들은 화신탄신 축제도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아, 맞다. 너희들 얄다 사탕에 관심 있어? 여기 사탕음이 몇 개 있는데 한번 골라봐. 다 똑같은데 뭘 고르라는 거야? 그게 바로 묘미지. 사탕음마다 다른 맛의 사탕이 들어있거든. 어떤 맛을 뽑을지는 운에 달렸지. 사탕은 제비꽃 열매 맛, 일몰 열매 맛, 향신과 맛이 있어. 응응, 정말 재밌어 보이잖아? 그리고 도마뱀 꼬리 맛과 귀신 풍뎅이 맛도 있지. 뭐라고? 방금 무슨 맛이라고? 왜, 여행자가 고르게 해야겠어. 난 일몰 열매 맛을 먹고 싶어. 알겠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번에서 5번이라고 치자. 몇 번을 고를래? 오호! 아무 망설임 없이 고르다니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군. 축하해! 4번이 바로 일몰 열매야. 하하, 내가 허풍 떠는 게 아니라 여행자 오는 항상 엄청났어. 이봐, 난 다른 맛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잠깐만, 어떻게 한 거지? 설마 이 다섯 개의 사탕음 안에 들어있는 사탕의 맛을 전부 알고 있는 거야? 뭐? 설마 다 알아맞힌 거야? 이건 눈으로는 설명이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탕음은 내가 직접 아침에 포장하고 한 번도 뜯은 적이 없어서 딴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어. 독심술? 투시능력? 아니면 요술인가? 아, 정말 신기하군. 어서 설명해봐. 언제부터 이런 초능력이 있었던 거야? 이봐! 어디 가! 왜 그래? 방금 뭘 본 거야? 두냐르자드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면 좀 그렇지 않아? 뭘 찾는 거야? 이곳에는 왜 온 거고? 여행자. 저기는
네가 화신탄신축제에 처음으로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구나? 이 물건 사용할 줄 알지? 항아리 지식? 어디서 난 거야? 안에는 뭐가 들었는데? 너도 같이 해, 페이몬. 날 알고 있어? 응, 걱정은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건! 우리에게는 오늘이 벌써 20번째야? 아니, 30, 40? 셀 수 없을 정도의 화신탄신일을 지낸 거야? 와, 우린 이날에 갇혀 있었던 거네. 네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거야. 그래서 이 항아리 지식은 도대체 뭐야? 좀 혼란스럽지? 잘 기억해봐. 우린 처음 만나는 게 아니야. 이 문제도 오래전에 설명을 해줬고. 생각해볼게. 이 항아리 지식은 일종의 표현 형식이고 방금 그 접촉을 통해 우리 기억을 일깨운 거지? 그럼 다른 사람은? 왜 우리 둘만 도와준 거야? 너희들이 느끼는 기시감이 남들보다 더 선명했지? 설명을 하자면 너희들은 프란소의 힘의 축복을 받았고 특별한 민감 체질이라 그런 거야. 너희의 의식과 그 기억 사이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익숙한 문제네. 그 질문만 벌써 7번째야. 직접 봤다시피 그 아이는 몸이 안 좋아. 너희들 곁에 있는 두냐르자드가 처음과 많이 다르다는 것도 느꼈겠지. 너희들이 처음 봤던 그 두냐르자드는 바로 너희 눈앞에 있어.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머릿속 생각을 거의 다 정리했나 보네. 맞다, 난 나이다라고 해. 좋아, 합격이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넌 우리의 기억을 각성시킬 수 있고 지금 이 상황도 잘 아는 것 같은데 너도 진실을 모르는 거야?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지. 이걸 윤회라고 해. 우리들이 이날의 윤회 속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고 진실은 너희들이 직접 찾을 수밖에 없어. 만약 자신이 진실을 직접 알아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려준다면 너희들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내가 지식 방면에서 도움을 주고 은연중에 암시를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남은 시간 안에는 두냐르자드의 비늘병 악화를 억제하는데 최선을 다할 거야. 두냐르자드의 상태가 엄청 나빠 보여. 화신탄신축제를 한번 지낼 때마다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는가 보네. 만약 화신탄신일의 윤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내가 도울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두냐르자드는 마치 깃털이 다 빠질 것 같은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과 같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광풍을 만들어 추락을 늦추는 것뿐이야. 나이다는 이상한 비유를 하는 걸 좋아하네. 비유는 자신의 지식으로 미지의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신비한 도구이지. 자, 그나저나 지금까지 너희들은 진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화신탄신일을 보냈어. 화신탄신일이 끊임없이 윤회하고 있어. 대현자가 신의 탄신을 축하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달, 허망, 거짓, 무엇을 의미하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전에도 경험한 듯한 느낌이 들어. 최근에는 그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피곤함을 느끼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시간이 같은 날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져. 순환되는 시간이라. 과거의 너도
비슷한 오답을 말한 적이 있지. 정말 안타깝네. 여전히 틀렸구나. 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같은 날에 계속 순환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단순한 시간의 순환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일부 현상을 설명할 수 없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단서도 아직은 부족하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두냐르자드! 내일이 화신탄신 축제라곤 하지만 우리에게 남은 화신탄신 축제가 이제 얼마 없어. 어서 진실을 찾아야 해. 오늘 축제가 끝나기 전에 진실을 찾도록 해. 일단 지금 상황을 잘 생각해봐. 두냐르자들을 구하기 위해선 화신 탄신일의 윤회에서 벗어나야 해. 벗어나려면 적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진실이 도대체 뭔지 알아야 해. 나이다가 시간의 순환을 부인했으니까 우리가 빠뜨린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 기억 속에서 이미 여러 번 해왔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더 나누어보자. 아무것도 없이 생각하는 것보단 나을 거야. 일단 노점부터 시작할까? 안녕 아저씨. 오, 또 왔군요. 그 박학다시칸 아가씨는 안 보이네요. 그게 몸이 좀 아파서 못 왔어. 그렇군요. 물건을 사러 오신 건가요? 제 식자재의 신선도는 절대 보장합니다. 어제 막 숲속에서 따온 것들이거든요. 에? 왜 그렇게 묻는 거죠? 어제 숲속에서 돌아와서 오늘 물건을 파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어제가 진짜 어제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래? 어제 진짜 숲속에서 돌아온 거 맞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철학 문제인가요? 대낮부터 꿈을 꾸시나? 알다시피 저희 수메르 사람들은 꿈을 안 꾸거든요. 같이 꿈을 꿀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맞는 말이긴 해. 이거 혹시 꿈은 아닐까? 다들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잖아. 맞아. 수메르 사람들은 꿈을 안 꾸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긴 단순한 꿈이라면 벌써 깨어났겠지.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자. 어서 오세요. 설마 점괘가 너무 정확해서 칭찬하러 오신 건가요? 역시 신의 점괘는 엄청 용하다고 했잖아요. 다만 당신들이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봐,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네 해석이 필요해서 이렇게 찾아온 거야. 해석이 필요하다고요? 그건 제 분야가 아닌데. 역시 넌 돌팔이였어.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죠? 네? 잠시만요. 전 단지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사기를 당했을 줄 알았는데 방금 그 말 진심인가요? 그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안 믿을 줄 알았어. 정말 신기하군요. 정말 신기해. 전 믿어요. 당신들의 점괘 내용을 돌이켜보면 달, 허망, 그리고 거짓이었잖아요. 정말 어떤 징조를 말하는 것 같군요. 맞아. 그렇게 보면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걸 알아낼 수 있어? 아마도 신이 저희에게 어떤 계시를 주었지만 엄청 애매모호한 계시인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그건 신의 영역일 거예요. 책에는 단지 자신의 감을 믿고 마음속의 두려움을 극복하면 해는 반드시 떠오를 거라 적혀 있군요. 그렇구나. 역시 점괘는 점괘일 뿐 실질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나 보네. 별다른 수학은 없는 것 같아. 또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지? 윤회를 하면서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우리가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했잖아. 오늘도 똑같지 않을까? 맞아. 데이아는 용병으로서 책임감이 있으니 분명 진지하게 임할 거야. 지금 이 시간이라면 데이아가 그 도적단에 무찔렀을 시간이잖아. 어서 찾아가 보자. 괜찮습니다, 아가씨. 그냥 살짝 긁힌 거예요. 정확하네. 역시 여기 있었어. 여행자, 페이몬. 마침 잘 왔어. 방금 정말 위험한 일이...
어? 다 봤구나. 봤으면 일찍 좀 와주지. 누군가 아가씨를 지키고 있었다면 더 실력 발휘했을 텐데. 그건 그렇고 지금은 도와줄 수 있어? 넌 주변에 적이 더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 보고 두냐르 자들을 데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거지? 그걸 어떻게... 맞아. 결정적인 한마디가 남았어. 데이아 씨가 돈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대검을 팔고 새로운 검에 적응을 하지 못해 부상을 당했어. 바로! 그 일은 아무한테도, 심지어 아가씨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서 알 리가 없을 텐데. 게다가 방금 내가 하려는 말을 모두 먼저 말하는 것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설명해 줄게. 사실은... 그런 일을 믿으라고 하다니 정말이지. 미리 말해두지만 우리 사막의 백성들은 박학다식하지는 못해도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 말수도 적고 모든 일에 감흥이 없고 엄청 비관적이잖아. 확실히 이전과 달라졌지만 아가씨의 부모님이 아가씨는 처음부터 저런 모습이라고 하셨어. 뭐? 처음부터? 다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난 벤치에 가서 좀 쉬고 있을게. 아가씨, 화나신 건 아니시죠? 알겠어. 내 검에 대해 아는 걸 보면 방금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지. 빨리 갔다 빨리 돌아오자. 아가씨의 안전은 아직 완전히 보장된 게 아니거든. 나이다,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많이 바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아니, 우리는 단지 이 친구한테 진짜 두냐르자드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야. 진짜 두냐르자드? 어디있지? 그리고 지금 누구와 대화하는 거야? 어? 너희들이 특별한 거라고 했잖아. 다른 사람들은 나와 이 두냐르자드를 보지 못해. 잠깐, 설마 저기에? 이렇게 강한 감지력을 가지고 있다니. 보이지 않는 더듬이라도 있는 건가? 두냐르자드 아가씨가 여기 누워있는 건가? 지금 상태가 어떻지? 지금 병이 아주 위중해. 의식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하고. 근데 여기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어? 느껴져. 아가씨의 기운이. 그리고 아쉬움과... 억울함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제 우리 말을 믿을 수 있겠어? 화신 탄신일이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다는 말을. 그래서 이게 현자들의 소행이라고 의심하는 거야? 그래, 현자들은 계속 우리와 대립하고 있거든. 일부러 허공을 사용해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 그건 그래. 수메르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일을 벌일 수 있는 건 신을 제외하고는 아카데미아의 현자밖에 없잖아? 설마 허공 장치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건가? 맞아! 우리의 기억을 깨웠을 때도 항아리 지식 같은 물건을 썼잖아! 넌 허공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지? 허공은 신의 심장으로 운행되고 있고 구현화된 지혜의 신의 힘이야. 모든 백성의 지혜를 통합하고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전수해주는 거지. 신의 심장! 수메르의 신의 심장은 허공을 운행하는 데 쓰고 있었구나. 그런 방법이 다 있다니. 허공이 그래서 그렇게 신기했던 거네. 그게 그 나히다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했어? 허공은 신의 심장으로 운행되고 있고 구현화된 지혜의 신의 힘이야. 모든 백성의 지혜를 통합하고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전수해주는 거지. 라고 했어. 모든 백성의 지혜를 통합시켜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전수해주는 거라면... 잠깐만. 지식을 전수해주는 거는 이해가 돼.
사람들은 허공에서 계속 지식을 얻고 있으니까. 하지만 백성의 지혜를 통합시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지? 현자들도 지식을 허공에 담는 거 아니야? 맞아, 그랬던 것 같아. 뭐 떠오른 거라도 있어? 나히다는 허공이 신의 심장으로 운행되고 있고 구현화된 지혜의 신의 힘이며 모든 백성의 지혜를 통합하고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전수해준다고 했어. 수메르 사람이 꿈을 꾸지 않는 것도 정말 이상해.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피곤함을 느끼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전에도 경험한 듯한 느낌이 들어. 최근에는 그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 아니야. 그러니까 뇌가 피로한 건 허공 때문이라는 거야? 세세하게 느껴보면 이상하게 정신이 피로하게 느껴져. 사막의 백성들이 지식을 탐구할 때 현자들이 절대 대가 없는 지식은 없다라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설마 모든 백성의 지혜를 통합한다는 게 허공이 역으로 우리 뇌를 이용하기도 한다는 건가? 그건 아무도 모르지. 허공이 지식을 줄 수 있다면 뇌에도 손쉽게 손을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구체적인 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은 거지? 생각해봐. 모든 수메르 백성의 지혜를 통합한다고 하면 수메르 성을 엄청 거대한 뇌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 똑똑한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도 이 거대한 뇌를 사용하면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지. 훌륭한 추측이야. 특히 수메르 성을 거대한 뇌로 비유한 추측. 정말 마음에 들어. 그렇다면 허공 단말기를 빨리 제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 나도 그냥 형식적으로 끼고 있었고 우린 현자들의 계략에 넘어간 거야. 이번 일이 끝나면 증거를 찾아서 백성들에게 이 일을 알려야겠어. 어때? 무슨 느낌이 들어? 뭐가 떠올랐는데? 아, 그거! 나도 기억이 있어! 허공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어! 삑! 거리는 소리 말이야! 삑! 거리는 소리? 설마 허공을 조작하는 소리인 건가? 엄청 중요한 단서 같아. 우리가 허공을 조작하지도 않았는데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건! 들었지, 여행자! 나도 들었어. 환각이 아니라 삑거리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들렸어. 허공 단말기를 분명히 제거했는데? 단기 시간이 예상 기간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희생자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도 포기를 할 수는 없어. 이번에는 적응을 빨리 했네. 맞아! 어젯밤에 분명 허공을 제거했는데 허공의 알림 소리를 들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지금 같은 날에 갇혀서 못 빠져나가고 있는 게 허공과 상관이 있다는 건 확실한 거네? 만약 허공이 사람의 지혜를 약탈하고 싶어하는 거라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돼! 실험대 위에 실험용 쥐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처했는지 알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 우리를 지금 실험용 쥐에 비유한 거야? 그럼 넌 뭔데? 나이다, 넌 한 번도 네 신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잖아. 난 달이야. 달? 그건 우리가 본 점괘의 결과잖아. 자, 내가 누구인지는 너희들이 진실을 알아내는데 큰 도움이 안 되니 놓친 단서가 없는지 신경 쓰는 게 좋을 거야.
알겠어. 어제 데이아가 도움을 많이 줬으니 오늘도 찾아가보자. 이제 곧 그 도적들이 나타날 시간이야. 그 도적들은 내가 처리했어. 아가씨는 안 다쳤지? 어? 데이아! 어, 왜 그래? 왜 그렇게 쳐다봐? 이번에는 왜 안 다친 거야? 어? 그게 무슨 뜻이야? 그리고 내가 꼭 다칠 필요 없잖아? 적들도 어설픈 실력을 가진 도적이었을 뿐이라고. 쉿! 대검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아가씨에게 절대 말해선 안 돼. 역시 데이아의 기억은 다 사라졌구나. 이상한 점이라. 굳이 말하자면 두 사람도 알다시피 내가 대검을 바꿨는데도 손에 있다는 거야. 마치 이 대검으로 무수히 많은 전투를 치른 것처럼 말이지. 기억 속에는 이 대검으로 전투를 한 경험이 없지만 몸은 기억한다. 대충 이런 느낌인 거야? 맞아. 용병이나 무사나 신체 기억이 가장 중요하거든. 초식을 머리로 기억하는 건 겉만 번지르르하고 실용성이 없어. 여행자, 어떻게 생각해? 맞아,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 어, 맞아. 화신 탄신일의 윤회에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날 리 없잖아.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위험이... 위험 요소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우리 보고 두냐르자들을 데리고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고 넌 도적들의 동료가 남아있는지 보려고 했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한 거야? 독심술을 쓸 줄 알아? 알겠으니 어서 가봐. 드디어 저녁이다. 그 일을 제외하고는 딱히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 나이다. 원래는 그 도적들과 싸우다가 데이아가 상처를 입었어야 했는데 오늘은 멀쩡했어. 화신 탄신일의 윤회가 이미 끝난 게 아닐까? 두냐르자드도 이제 살릴 수 있는 거 맞지? 어? 그런 진전이 있었다니 정말 훌륭해. 기왕 이렇게 된 거 오늘은 푹 쉬어. 뭐야 그 애매모호한 대답은? 내일이 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일반 상식이지만 내일이 올지 안 올지는 내일이 되어야 알 수 있잖아. 오늘이 도대체 몇 번째 오늘이지? 오늘이 지나면 어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 내일이라는 단어는 날조된 개념이 아닐까? 아니면 모든 세상이 다 가짜일 수도 있잖아. 이 대륙의 역사는 기나긴 화신탄신 축제로 이루어진 거지. 됐어. 지금 머리가 안 그래도 복잡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 자연스레 알게 될 테니 오늘은 의미 없는 생각 그만해. 푹 쉬어. 시원하게 화장실이나 다녀오던가. 뭐? 잠깐, 방금 뭐라고 했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어? 사람들이 화장실을 다녀오면 정신이 맑아진다고 해서 추천한 건데 많이 이상해? 으이, 상식이 의심될 정도로 이상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아까는 분명 엄청난 이치에 대해 말했던 것 같은데. 응, 매일이 화신탄신 축제라서 즐겁고 시끌벅적하지만 오랫동안 푹 쉬지 못한 것 같아. 방으로 어서 돌아가자. 수학을 계속 진행해. 결과에 비하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또 같은 날이잖아. 나이다, 실은 어제부터 화신 탄신일의 윤회가 계속될 걸 알고 있었지. 왜 알려주지 않은 거야?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지? 너희는 새로운 고민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내일은 여전히 오지 않을 텐데. 오히려 짧은 시간이지만 긴장을 풀고 푹 쉴 수 있었잖아. 이건 흔치 않은 기회라고. 그리고 더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 나이다가 우리를 생각해서 그런 거구나. 물론이지. 적어도 이 시간 동안만큼은 너희가 내 전부이거든. 갑자기 왜 그런 닭살스러운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풀어달라고 부탁하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너희 둘만이 나를 보고 느낄 수 있거든. 쉽게 말해서 너희 둘이 없으면 난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전부라는 거야. 이해됐어? 나이다가 또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 잡담은 여기까지 하자. 여행자, 어제 새로운 단서를 근거로 현재 상황에 대해 새로 발견한 게 있어? 왜? 갑자기 왜 전에 했던 가설들을 다 부정하는 거야? 맞아. 이전에는 그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 단순히 시간만 순환되는 거면 몸 상태가 초기화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새로 얻은 결론이 뭐야? 용병은 신체 기억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데이아 씨가 윤회 속에서 다치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어.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삭제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같은 날을 지낸다고 생각하겠지. 맞아! 매일 밤 허공에서 나는 그 소리가 그날의 기억을 지우면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어. 그러면 잠에서 깨어나면 사람들이 화신탄신 축제를 지내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거지. 분명 내일이지만 다들 어제인 것처럼 느끼는 거야. 하지만 육체의 기억은 지우지 못해서 데이아의 대검은 점점 더 몸에 익은 거지. 이번에는 모든 게 말이 되고 있어. 정말 신통한 추측이군. 나이다! 그래서 맞았다는 거야, 틀렸다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불안소의 수정나비를 잡아서 반딧불이처럼 조명으로 쓰는 것과 같아. 느낌에만 집중하느라 본질을 잊었어. 전혀 간단하지 않잖아. 데이아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봐. 새로운 수학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응, 새로운 단서도 데이아한테서 영감을 얻었으니까. 그럼 출발할까? 우리에게 남은 화신탄신 축제가 이제 얼마 없어. 아, 여기 있었구나. 드디어 찾았네. 역시 오늘도 안 다쳤네. 다친다고? 내가? 날 너무 얕보는 거 아니야? 새 대검이 몸에 완전히 익은 게 아니잖아. 실은 오늘 갑자기 몸에 익어서 나도 이상하긴 했어. 아니, 대검을 바꾼 사실은 어떻게 한 거야?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여행자가 설명해줘. 이젠 설명하기 귀찮아. 그렇구나. 하긴 맞는 말이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상한 사람들한테 선동되기라도 했어? 아니, 그런 건 신경 쓰지 말고 이걸 진짜라고 생각해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 육체적인 기억 때문에 이 대검에 완벽하게 적응을 했지만 머릿속으로는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거지? 맞아! 매일 한 번씩 기억을 잃고 있는 거야. 그럼 반박을 해도 될까? 이런 상황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한번 말해봐. 만약 화신탄신 축제를 며칠 동안 계속 지내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라면 소비된 물자, 사용한 돈, 먹은 음식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론상으로 그게 사실이라면 내 지갑은 텅텅 비었을 테고, 그러면 내가 발견을 못할 리가 없잖아? 확실히 허공으로 성 전체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을 기록하고 성 전체의 자원을 동원해서 처음으로 복원시킨다면 거의 불가능하지만 할 수는 있겠어. 그건 절대 불가능해. 내게 증거가 있거든. 증거가 있다고? 어디? 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구나. 알겠어. 그럼 나도 이야기를 더 들어줄게. 날 따라와. 그리고 두니아르자도 아가씨도 데리고 가는 게 좋겠어. 아직 이 근처가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거든. 이번에는 데이아가 우리한테 증거를 보여줄 줄이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거야. 이게 뭐야? 검술을 연습하는 목인장이잖아. 이게 어쨌다는 거야? 위에 있는 흔적들이 보여? 이건 내가 며칠 동안 연습한 흔적이야.
현자가 매일 이걸 바꾸는 게 아니라면 이 목인장은 얼마 못 가 너덜너덜해졌겠지? 맞아! 그럼 매일 바꾼다고 가정하면? 그럼 현자가 매번 새로운 목인장에 내가 연습한 흔적을 복제해야겠지. 어찌됐든 난 무인이고 우리 무학유파에는 매우 정교한 제어 능력을 요구해. 매번 검을 휘두를 때 힘, 각도, 파고드는 위치 모두 정교하게 제어를 하지. 그래서 모든 검의 흔적을 다 기억하고 심지어는 검을 휘두를 때의 심정도 기억하고 있어. 무인의 검은 유일무이하다는 말이 있듯이 검을 완전히 똑같이 휘두를 수는 없어. 내 검은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만약 정교한 기계를 사용해서 조각을 한 거라면? 다들 사진기로 찍은 사진으로는 화가가 그린 풍경화를 절대 대체할 수 없다고 하지. 그건 영혼이 없기 때문이야. 나 또한 그래. 조각으로 만들어낸 검은과 무예를 수련하여 얻은 검은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아, 이제 궁금증이 다 해결됐어? 이게 혹시 최근에 학자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넌센스 퀴즈 같은 게임이야? 재미있긴 하네. 시간도 늦었으니 두니아르자드 아가씨를 닐로한테 데려다 줘야겠어. 그럼 다음에 또 봐. 와, 또 막다른 길이네. 기억 삭제 이론도 틀린 걸까? 하지만 단계적인 결론은 얻어냈잖아? 응, 맞아. 새로운 단서를 또 찾을 수 있을까? 수상쩍은 일? 최근에 있었던 모든 일이 다 수상쩍은 것 같은데. 뭐? 성 밖으로? 맞아! 이렇게 간단한 일을 시도도 안 해봤다니! 성 밖의 시간도 같은 날에 멈춰있는지 확인해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이상하네. 사소한 것에 너무 집착해서 몰랐던 걸까? 아니면 너무 피곤해서 생각할 틈이 없었던 걸까? 나이다한테 가서 물어보자! 성 밖에 나간 일에 대해 우리가 잊어버린 부분이 있는 건가? 나이다! 우리 왔어! 오늘은 일찍 돌아왔네. 새로운 수학이라도 있어? 있다고 할 수 있지. 시간이 순환되는 게 아니라는 것과 이곳이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어. 성 밖을 나간다라. 너희가 그런 계획을 두 번 정도 언급했던 것 같아. 우리가? 왜 아무런 기억이 없지? 그래서 우리가 갔다 오고 나서 무슨 얘기했는데? 무슨 말을 했더라? 성 밖을 나간 뒤의 결과에 대해서는 말한 적 없어. 아, 정확히는 너희가 성 밖을 나간 저녁에 돌아오지 않았지. 하지만 너희는 평소에도 외박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로 뭐가 증명된다는 생각은 안 했어. 가끔 조사하다가 시간을 안 보면 다음날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하지만 성 밖을 나간 기억은 우리 둘 다 전혀 없단 말이야. 그래? 그건 좀 이상하네. 이론상 너희의 모든 기억이 떠올랐어야 하는데. 응! 분명 뭔가 있어. 내일 꼭 밝혀내고 말겠어. 기억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 여행자, 방금 네가 가져온 기억 외에 너에게 남겨진 추가 메시지가 있어. 들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돌이킬 수 없어. 그곳에는 수많은 공간이 있어. 수메르성의 화신 탄신일은 그중 하나일 뿐이야. 여행자, 네 기억 속에 이틀 정도의 공백이 있을 거야. 내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줄게. 어제의 계획을 실현할 때가 됐어! 응! 출발하자! 왜 성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겁니까? 아카데미아에서 또 무슨 꿍꿍인지! 물어도 소용없으니 돌아가세요. 대현자님이 직접 내리신 지시입니다. 무슨 일 있으면 내일 다시 오십시오. 정말 급해서 그래요! 오르무스 항구에 물건이 도착했는데 서둘러 가지 않으면 도둑 맞는다고요! 그건 당신 사정이고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등록하도록 하세요. 장사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아가 이미 오늘 수메르성의 봉쇄령을 내린 것 같네. 예상대로야. 가서 한번 물어보자. 저기
오늘 왜 성출입이 안 되는 거야? 한 명 보내자마자 또 찾아오다니 나한테 물어도 몰라. 오늘 수메르 성의 출입을 엄격히 금하라는 명령만 받고 다른 건 따로 들은 게 없어. 자극요법은 안 통해. 그런 내부 정보를 알았다면 이곳에서 비바람 맞으며 성문을 지키고 있지도 않았겠지. 정말 모르나 봐. 물어봐도 답을 안 해주니까 그냥 단순하게 담을 넘자. 경비병 몸이 수백 개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 여기가 좋겠어. 경비병도 눈치 못 챈 것 같고. 그럼 어서. 뭐? 왜 그래? 날 버리는 거야? 하지만 우리 예상과 달리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그럼 내가 널 못 도와주잖아. 내가 큰 도움이 안 되는 건 알지만 우린 항상 함께였잖아. 알겠어.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와야 돼. 한번 둘러만 보고 바로 돌아와. 응, 꼭 조심해. 여기! 여행자! 다시는 널 못 보는 줄 알았어. 갑자기 네가 사라졌단 말이야. 성벽에서 엄청 오래 기다렸는데도 네가 안 돌아왔다고. 한번 둘러만 보고 오기로 했잖아. 페이몬, 진정해. 여행자는 지금 여기 있잖아. 게다가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른다는 눈치고. 몰라. 어제 널 찾으러 가고 싶었는데 네가 나가지 말라고 해서 밤새 걱정되고 무서웠단 말이야. 알겠어. 일단 용서해줄게. 네가 진짜로 사라진 게 아니라 정말 다행이야. 네가 갑자기 다른 세계로 떠났을까봐 무서웠어. 자, 그럼 페이몬의 시점으로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해봐. 그렇구나. 두 사람의 다른 시점을 이용한 거네? 여행자가 성 밖으로 나간 후에 계속 눈으로 뒷모습을 쫓았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진 거야. 그럴 리 없어. 널 계속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거든. 그럼 여행자 시점은 완전히 기억이 없는 거야? 그러면 전에 있었던 일이 이해가 되네. 너희들이 두 번 성 밖을 나가려고 했던 날의 기억도 완전히 사라졌잖아. 성 밖을 나가면 기억이 완전히 삭제되는 건가? 성 밖에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러면 우리는 성 밖에 뭐가 있는지 영원히 알 수 없는 거잖아. 메시지 같은 거 말이야? 하지만 그걸 어떻게 전달받지? 그렇게 보지 마. 그렇게 떨어져라 보면 적응 안 돼. 알겠어. 메시지를 전달할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지?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너희들은 그동안 두뇌뢰자들을 보살펴줘. 응, 그렇게 나오셔야지. 원래부터 메시지 전달 기능이 있는데 임의의 지점으로 보낼 수 있게 고쳤어. 그런 것도 가능하다니. 나이다는 허공에 대해서 정말 잘하네. 아무튼 이걸로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 메시지는 내가 저장해줄게. 조작 방법도 아주 간단해. 다만 성 밖에서 사용했을 때 사용자와 신호의 상태는 보장할 수 없어. 그건 해보면 알지. 적어도 이제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
그럼 출발하자! 어서 현자들의 음모를 밝히자고! 아, 맞다. 알겠어. 어제 한번 경험해봐서 오늘은 그렇게 걱정 안 돼. 너랑 떨어지는 건 적응 안 되지만... 응! 내일 봐, 여행자. 여기까지가 바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이야. 맞아. 신호가 중간중간 끊기고 방해받았지만 네가 성 밖에서 보낸 메시지를 받긴 받았어. 자,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았으니까 어서 메시지를 들어보자. 돌이킬 수 없어. 그곳에는 수 없는 공간이 있어. 우리가 있는 곳은 그 중 하나일 뿐이야. 또 어떤 공간에 들어왔어. 흐르는 사암, 큰 소리로 우는 물고기, 존재할 수 없는 풍경들. 이 모든 공간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말 없는 인형들만 있어. 인간의 존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많은 정보가 들어있네. 스메르 성을 나가면 이 공간 밖에 도착한다는 건가? 성 안에서 밖을 봤을 때는 평범한 풍경인데 정말 신기해. 게다가 다른 공간 내부는 엄청 기괴한 것 같아. 메시지가 하나 더 있어. 어젯밤에 온 거야. 그동안 공간들이 계속해서 사라졌어. 하늘에 떠있는 태양 같은 곳으로 빨려 들어갔지. 마지막 공간도 사라졌어. 내 등 뒤로 또 수많은 공간이 나타났어. 아, 알겠다! 이 공간들은 사실... 이럴수가! 뒷부분이 잘렸어! 여행자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걸까? 공간이 도대체 뭐라는 거지? 아마 어제가 그때 끝나서 그런 것 같아. 맞다! 방금 허공에 알림음이 들린 것 같은데 현실 속에서 난 걸까? 메시지 속에서 난 걸까? 메시지에서 전해져 온 거야. 그때 여행자의 허공 단말기에서 난 소리 같아. 알림음이 들리고 여행자가 마지막 공간도 사라졌다고 말했어. 여행자, 마지막 공간이라는 게 뭔 것 같아? 성에서 나간 뒤 무수히 많은 기이한 공간을 보았고 그 공간들의 공통점은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거였지. 설마 그 공간이 진짜 현실인 건가? 하지만 현실 공간이 이렇게 사라지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기억 속에는 매번 허공의 알림으로 어제의 마지막을 알리는 것 같았어. 그러게! 매일 삑소리가 들리면 바로 둘째 날이 되잖아! 우리가 있던 공간이 사라진 거였구나! 그리고 여행자가 등 뒤로 수많은 공간이 있다고 했는데 매일 새로운 공간들이 나타나는 거야?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그 공간들은 도대체 뭘까? 왕년에 마신 전쟁이 아무리 처참했어도 마신들이 일곱 개의 왕자를 쟁탈하는 게임에 불과했지. 지금 눈앞에 펼쳐진 기이함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비밀일지도 몰라. 마신 전쟁이라... 모처럼 진지한 비유를 들었네. 어디가? 여기서 혼자 생각 좀 하려고? 알겠어, 방해하지 않을게. 화신의 춤이 곧 시작돼서 가봐야겠어. 저기, 두냐르자드, 너 혼자 갈 수 있겠어? 우린 볼 일이 남아서. 그래, 나중에 봐. 여행자, 생각이 정리가 좀 됐어?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 정말? 어서 말해봐! 아니다, 나이다한테 가서 말하자. 이번에는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야. 왔어? 한참 기다렸네. 너희들 표정을 보아하니 화신탄신축제의 졸업시험을 시작해도 될 것 같네?
맞지? 일단 숨겨진 진실은 찾았어? 나히다는 허공인 신의 심장으로 운행되고 있고 구현화된 지혜의 신의 힘이며 모든 백성의 지혜를 통합하고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전수해준다고 했어. 우리는 수없이 많은 화신 탄신일을 보냈어. 수많은 사람이 꿈을 꾸지 않는 것도 정말 이상해. 달, 허망, 거짓. 성에서 나간 뒤 무수히 많은 기이한 공간을 보았고 그 공간들의 공통점은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거였지. 그 공간은 꿈을 연상케 하였고 아비디아 숲에서 이런 꿈을 꾼 적이 있는 것 같았지. 다만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았을 뿐이야. 우리는 모두 꿈속에 있고 수메르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는 게 아니라 꿈을 전부 허공에 빼앗긴 거야. 수메르 사람들은 자신이 꿈을 안 꾼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허공이 그들이 모르는 새에 꿈을 훔쳐간 거지. 사람이 없는 공간은 빼앗기거나 주인을 잃은 꿈들이었던 거네. 어쩐지 여행자가 말한 공간들이 정말 기이하더라. 그러니까 수메르 사람들은 사실 꿈을 꾸고 지금 우리는 모두 꿈속에 있는 거야. 정답이야. 그렇다면 허공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지? 허공은 신의 심장으로 운행되고 있고 구현화된 지혜의 신의 힘이야. 모든 백성의 지혜를 통합하고 사람들에게 그 지식을 전수해주는 거지. 아니야. 그러니까 숲속에서 꿈을 조종하던 생물의 힘도 프레신에게서 비롯된 거지? 그럼 허공도 꿈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을 거고. 혹시 사람들의 꿈을 빼앗는 게 허공이 백성의 지혜를 통합시키는 방법인 거야?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하지? 꿈은 항상 신비롭고 정교하며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어. 사람들의 두뇌는 꿈을 꿀 때 가장 활발하지. 쉽게 말해서 꿈은 인간 지혜의 집합체라고 보면 돼. 하이파시아가 이해했던 거랑은 정반대네. 하이파시아가 그랬어. 현자들은 꿈이 우매한 망상이고 꿈을 꾸지 않는 건 신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다고. 역시 사람들을 일부러 속인 거였구나. 그래서 아카데미아의 현자들은 이렇게 허공을 통해 사람들의 꿈을 가져가서 써버린 거고. 맞지? 어?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이미 현 상황을 이해한 것 같네. 그럼 우리 눈앞의 윤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공간이 내 눈앞에서 계속 사라졌고 허공의 알림음이 울리면 새로운 공간들이 다시 만들어졌어. 그 꿈은 끊임없이 사라졌고 허공의 알림음이 울리면 새로운 공간들이 또다시 만들어졌어. 둘 사이에 맞아. 허공은 사람들의 뇌를 계속 꿈꾸는 상태로 만들고 그들의 의식을 원래의 꿈속에서 분리하고 있어. 분리된 의식을 화신탄신 축제라는 꿈의 집합체에 모으고 텅 비어버린 주인이 없는 꿈은 모두 허공이 수확해가는 거지. 아무것도 모른 채 꿈속의 하루가 끝이 나고 새로운 윤회가 또 시작되는 거야. 사람들이 또 다른 화신탄신일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면 원래 자신의 꿈은 허공에 또다시 수확되고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곳은 꿈을 만드는 공장이고 허공은 꿈을 수확하는 기계라고 보면 되는 거네? 정확해. 비유를 활용하는 건 아주 좋은 습관이야, 페이몬. 그러면 삐거리는 알림음이 들리는 건 현실의 허공 단말기에서 나는 소리라 꿈속의 허공 단말기를 제거해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자, 이제 마지막 문제야. 난 누굴까? 연금 점괘는 신의 계시라고 했고 나이다는
자신을 달에 비유했어. 그럼 지금 생각해보니 허망은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건가? 지금 생각해보니 수메르 사람들을 향한 현재의 기만을 말하는 게 아닐까? 이미 눈치챘구나. 이런,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서 마지막에 물어봤는데 한나도 안 어려워. 나도 맞출 정도였으니까. 네가 특별한 점이 너무 많았거든. 나랑 여행자가 일부러 말을 안 한 거지. 그나저나 나이다는 처음부터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었네. 계속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날 줄이야. 그건 현실로 돌아간 뒤에 얘기하자. 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 다른 질문이 있으면 흔쾌히 대답해줄게. 전에도 너희가 물은 적 있지만 너희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내 대답이야. 이제 꿈에 대한 진실을 알아냈으니 다 종합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꿈속을 걷는 사람을 깨우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니? 만약 자신이 깨달은 게 아니라 타인이 일깨워준다면 현실과 꿈에 대한 개념과 인지에 돌이킬 수 없는 혼동이 일어날 거야. 난 너희에게 그런 리스크를 안겨줄 수 없어. 그래서 암시와 힌트를 조금씩 줄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런 수수께끼를 풀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일단 우리가 있는 이 꿈은 완전히 현실을 바탕으로 해. 사람들은 이미 화신탄신 축제인 날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상함을 못 느끼는 거야. 그리고 또 사람들은 왜 이전 윤회에 대한 기억이 없는지 묻고 싶은 거지? 인간은 원래 꿈의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거기다 허공이 꿈을 빼앗아갔으니 매번 화신탄신 축제의 꿈에서 깨어나도 전에 봤던 꿈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지. 그러면 여행자가 아비디아 숲에서도 꿈을 꿨는데 꿨던 꿈을 기억 못하는 것도 같은 원리야? 맞아. 프란소의 축복을 받으면 꿈에 관한 프란소의 능력을 받은 것과 같아서 기시감이 든 거지. 다른 사람들은 화신탄신 축제의 윤회 속에서 계속 아무것도 모른 채 꿈을 빼앗기는 거고. 인간은 정말 무한대로 꿈을 꿀 수 있는 건가? 윤회는 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두뇌의 피로도가 이미 답을 알려주고 있잖아.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거야. 특히 몸이 약한 사람은 이런 끝없는 착취를 더더욱 견디기 힘들 거고. 지금의 두냐르자드처럼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 반드시 막아야 해. 그러게, 왜 하필 내 생일을 바탕으로 한 거지? 단순한 우연일까? 나이다도 이유를 모르는 거야? 정말 이상하네. 아카데미아의 현자가 큰 대가를 치르면서 단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꿈을 수확한 것을 보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해. 하지만 나도 거기까진 잘 몰라. 여행자, 혹시 다른 정보 있어? 그 공간은 꿈을 연상케 하였고 나히다는 허공이 신의 심장으로 운행되고 있고 대현자가 신의 탄신을 축하하라고 했는데 신의 탄신을 축복한다라. 설마 수메르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의 목숨조차 신경 쓰지 않다니. 아카데미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짓을 했든 용서할 수 없어. 화신탄신 축제의 윤회가 끝나면 꼭 조사해봐야겠어. 아카데미아 현자들이 자신들의 신 몰래 이런 일을 꾸미다니 너무 겁이 없는 거 아니야? 난 달일 뿐이고 진정한 태양은 오래전에 사라졌으니까. 달, 태양, 그건 또 무슨 비유야? 오늘의 시간이 끝나버렸네. 응, 내일 윤회를 해결할 방법을 알려줄게. 그럼 다들 내일 봐. 좋은 아침 나이다. 나 기억이 전부 떠올랐어. 좋은 아침 작은 쿠사나리 화신.
일이라고 해야 하나? 무슨 일이야? 나이다 안색이 안 좋아 보여.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상황이 맞을 거야. 두냐르자드가 사라졌다고? 그럴 리가. 우리가 늦은 거야? 사라진 건 실제 두냐르자드의 의식이야. 꿈이 과도하게 수확돼서 의식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거지. 이럴 수가. 그럼 또 다른 두냐르자드는? 그건 도대체 누구야? 그 사람도 사라지는 거야? 인형 같은 존재이지만 완전한 인형은 아니야. 현실 속 두냐르자드의 의식은 버티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어. 꿈에서 자신의 역할을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게 됐지. 그러자 꿈에 그녀의 대체품이 생겨난 거야. 꿈속의 풀과 나무들처럼 말이야. 꿈을 구성하고 이어나가기 위한 부품 역할인 거지. 하지만 원래 두냐르자드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데. 인형은 상대적으로 과묵하지. 인간의 생명력을 똑같이 복원할 수는 없거든. 단순히 역할을 완료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고 보니 과거의 두냐르자드는 아마 인형과 비슷했던 것 같아. 두냐르자드는 의식 속에서 널 만난 적이 있는데 네가 자신을 일깨워줬다고 했어. 너도 그때 두냐르자드를 기억하는구나. 응, 그때 두냐르자드는 가족의 과잉 보호를 받았어. 아무도 그녀의 인격과 생각을 신경 쓰지 않았지. 마치 비늘병에 영향을 늦추기 위해서만 사는 것처럼. 난 단지 그녀에게 삶을 다시 이해하는 지혜를 줬을 뿐이야. 얼마든지 자아를 가질 수 있다고 말이지. 하지만 지금은 아직 멀었어. 진정한 신이 되려면 많이 부족해. 난 두냐르자들을 구하지 못했어. 진정한 신이라면 가장 독실한 신도를 화신탄신일에 안타깝게 떠나보낼 리 없지. 이건 다 현자들 잘못이야. 나이다가 자책할 필요 없어. 난 자책을 하는 게 아니야. 진정한 신과의 거리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억지로 그럴 필요 없어, 나이다. 신도 슬플 때는 슬퍼해도 돼. 이런 희생이 또 발생하기 전에 어서 이 윤회를 끝내야 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데? 허공이 화신탄신 축제의 꿈을 제어하고 있지만 꿈을 꾸는 건 인간 고유의 능력이야. 허공도 갑자기 꿈을 만들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 꿈 속에는 주체가 존재하고 이곳은 그 사람이 만든 꿈이라는 거지. 그렇구나. 그 사람을 어떻게 찾는데? 여기가 그 사람의 꿈이라면 이곳의 모든 건 그 사람의 깊은 의식 속에서 온 걸 거야.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상상을 통해 꿈속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어. 상상으로? 그게 무슨 소리야? 상상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뛰어넘는 거야. 예를 들어 식당에서 종업원이 접시를 들고 오면 자연스럽게 그 위에 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하지만 만약 꿈의 주인인 너한테 자아의식이 생겼을 때 그 접시에 있는 것이 황금이고 모라라고 상상하면 그에 대한 응답으로 꿈은 접시에 황금과 모라가 담겨있는 모습을 보여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주체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 접시를 수만 번 내와도 평범한 음식이 담겨있을 거야. 그 사람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해. 그러면 꿈에서 깨어날 거고 꿈속의 윤회도 중단될 거야. 하지만 어떻게 찾지? 모든 사람이 주체일 가능성이 있다면 바다에서 바늘 찾는 격이잖아. 설령 찾는다고 해도 그 사람이 꿈꾸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저번에 그러니까 꿈속을 걷는 사람을 깨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어렵긴 하지만 지금으로선 너희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지금까지 한 모든 것도 주체를 찾고 윤회를 깨기 위함이었어. 난 그동안 성 밖을 다녀올 거야. 성 밖을 나간다고? 여행자처럼 온통 꿈의 공간인 곳으로 가려는 거야? 응,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 아주 희박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서두르자. 꿈은 신비하고 낭만적이며 놀라움이 가득한 거야.
불필요한 윤회는 이제 끝을 내야겠어. 납득이 안 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두냐르자드는 소박한 꿈을 가진 착한 사람인데 운명은 왜 이런 장난을 치는 걸까? 맞아. 처음부터 두냐르자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거잖아. 기운 차리자, 여행자. 두냐르자드도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길 바랄 거야. 일단 윤회를 끝내고 보자. 그나저나 현자들이 자신을 꿈의 주체로 삼진 않았을까? 제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은데. 맞는 말이네. 게다가 현자들은 우리와 나이다 같은 불안정 요소가 있는지 꿈에도 모를 거야. 넌 누가 꿈의 주체 같다고 생각해? 아, 일리 있어. 꽃의 기사 파리스는 화신 탄신 축제의 상징이잖아? 특별한 존재지. 그럼 일단 그를 조사해볼까? 아, 왔구나. 어딜 급하게 가던데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설명하려면 복잡해. 우리랑 실험 하나 해보지 않을래? 실험? 좀 뜬금없지만 말해봐. 뭘 하면 돼? 혹시 소원 같은 거 있어? 소원? 화신 탄신 축제에 소원비는 코너도 있었나? 에이, 하나하나 따지지 말고. 그래, 알겠어. 지금 내 소원은, 부끄럽지만 두나르자드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아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셔서 대화도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고, 전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따뜻하고 이해심 많고 아이들한테 인기도 많았거든. 이런 생각도 해봤어. 내가 그분 눈에 특별해 보여서 나한테 꽃의 기사 파리스를 연기해달라고 한 건 아닌지 말이야. 너 설마 두냐르자들을 좋아해? 그렇게 티나? 하긴 방금 한 말에서 티가 많이 났지? 두나르자드 씨는 사람들이 웃으며 화신탄신 축제를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나에게 꽃의 기사 모자를 씌워줬어. 하지만 내가 그 사람들 기분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모르셨을 거야. 그 순간 난 평생 그녀의 꽃의 기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 50년이든 100년이든 말이야. 어라, 부끄럽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닭살 돋는 말을. 어쨌든 내 소원은 두나르자드 씨가 웃으며 내 앞에 나타나는 거야. 그럼 소원을 빌게. 제발 이루어져라. 그럼 눈 뜬대. 얍! 이건 파키잖아. 얄다 사탕은 한 명당 하나밖에 못 받으니 어서 집에 가렴. 전혀 효과 없잖아. 됐어. 내 앞에 안 나타나도 되니까 그냥 그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네. 꿈의 주체가 아닌 것 같네. 역시 이렇게 쉬울 리 없지. 그나저나 두냐르자들을 아는 사람들은 다 두냐르자들을 엄청 좋아하네. 하지만 다들 모르는 사이에. 아가씨, 물러나세요. 데이아 목소리야! 맞아, 이 시간이면 두냐르자드가 도적들을 만날 때잖아. 하지만 데이아가 해결할 텐데. 이봐, 여행자! 너구나. 마침 잘 왔어. 괜찮다면. 이봐, 그건 내 일이야. 이런다고 호마야니 가문이 너한테 돈을 주지 않아? 알겠어. 왜 화를 내고 그래. 네 실력을 못 믿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조심해. 동료를 불러? 정말 뜬금없군. 죽고 싶나? 여행자, 저 사람들한테 일부러 화풀이한 거지?
너도 그렇고 나이다도 그렇고 두냐르자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거야. 아 맞다! 그나저나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첫 번째 화신탄신 축제 때 그러니까 윤회에 들어오기 전에 두냐르자드랑 같이 여기에 뭐 가지러 오지 않았었나? 까먹고 안 가져온 물건이 있다고 했잖아. 하, 내 기억력이 나쁘지 않네. 두냐르자드가 이 근처에 살았던 걸로 기억해. 축제 전날 밤에 우리에게 알려줬었거든. 응, 작은 단서라도 괜찮아. 바다에서 바늘 건지는 식으로 찾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아마 여기일 거야.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어? 창문이 제대로 안 닫혔나 봐. 내가 들어가 볼게. 이 방은 두냐르자드가 임시로 묵던 방이라 별다른 물건은 없고 이 책만 떡하니 책상 위에 있었어. 한번 펼쳐볼까? 이건 두냐르자드가 쓴 거야. 우리를 계속 신경 쓰고 있었나 봐. 우리가 오르모스 항구에 있었을 때도. 하지만 화신 탄신 축제를 준비하는 것도 바빴을 텐데 몸도 안 좋았으면서 화신 탄신 축제 때 우리에게 직접 선물로 주려고 했던 것 같아. 이 책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지금까지 두냐르자드가 한 일을 알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이렇게 알았어도 고맙다는 말조차 할 수 없네. 아, 또 어디 가게? 두냐르자드의 인형이잖아. 여행자 지쳤구나. 생각해보니까 이곳에 정말 오래 갇혀 있었네. 두냐르자드랑 즐겁게 웃고 떠든 게 벌써 엄청 오래전 일인 것 같아. 그때 다 같이 여기 앉아 있었잖아. 닐로의 화신의 춤을 보러 가자면서 눈동자가 반짝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은 항상 존재하지만 우린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 그렇지? 왜 그래, 여행자? 아직도 그 인형인 것 같은데? 방금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어? 어디 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티면 나도 어쩔 수 없이 화신 탄신 축제를 추진한 모든 주동자를 찾아낼 수밖에 없어. 대현자는 이미 이쪽 사정을 봐주고 있으니 알아서 잘 대처하도록 해. 어떻게... 어떻게 이런 일을... 여행자, 우리를 위해 나서줄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아카데미아의 현자야. 너까지 연루되면 안 돼. 여행자... 여행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아카데미아 사람에게 잡히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잖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놀라서 그런가? 아, 그렇구나. 만약 이게 현자들의 계획이라면 자기들까지 이럴 필요 없지. 그러니까 이것들도 대체품일 뿐이네. 뭐지? 대현자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파지사라는 화신님의 상징이잖아. 다만 화신님이 돌아가시면서 진정한 파지사라가 같이 멸종돼서 아쉬워. 맞아. 루카드바타님이 화신님을 기념하기 위해 만드신 파지사라도 결국 화려한 자웅빛을 재현하지 못했어. 화려한 자웅빛. 이게 바로 전설 속의 파디사라잖아. 전혀 눈치 못 챘어. 설마 드나르자드가 찾아온 거야? 하지만 이 꽃은 화신이 세상을 떠나면서 같이 멸종했다고 하지 않았어? 아, 설마... 맞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 너희 오늘 정말 이상해. 알겠어. 한번 해볼게. 사라졌어! 주체가 닐루였다니 뜻밖의 수학이야! 자웅빛 파지사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닐루의 잠재의식 속이라서 이렇게 무대를 장식할 수 있었던 거구나. 나이다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접시에 음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닐루는 화분의 전설 속에 파지사라가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저 화분을 보고 닐루가 주체라는 걸 확신한 거지? 하지만 윤회를 끝내려면 주체가 자아의식을 가지게 해야 하잖아. 어떻게 해야 닐루가 알 수 있을까? 나 꿈을 꾸고 있는 거지? 왜? 역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화신 탄신일을 축하해서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의 응답을 받은 것 아닐까? 그런 건 아니지만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야. 대체 어떻게 단번에 꿈이라는 걸 알아챈 거야? 넌 수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지 않는다고 알고 있잖아. 혹시 최초의 현자 이야기 들은 적 있어? 재난을 벗어내기 위해 프레신을 찾아 길을 떠난 이야기야. 들어본 것 같아. 우리가 수메르성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두냐르자드가 알려줬어. 그 사람이 최초의 현자였구나. 하지만 너희가 들은 건 그가 최초의 현자가 되기 전의 이야기였을 거야.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거든. 그의 신실함과 슬기로움이 프레신의 인정을 받은 뒤 프레신은 그에게 축복을 내리기로 했어. 최초의 현자 앞에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펼쳐졌어. 온 세상의 지식이 구현화돼서 눈앞에 나타났고 그는 넋을 놓고 바라봤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는 그가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습득했어. 그러고는 프레신에게 이렇게 말했지. 가족들이 보고 싶습니다. 집을 너무 오래 비워서 다들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프레신은 웃어 보였어. 그때 현자는 방금 꿈에서 깨어난 듯 침대에서 눈을 떴지. 아내가 옆에서 그에게 말했어. 오늘 프레신을 찾으러 갈 거죠? 행운을 빌어요, 여보. 그 후 최초의 현자는 수메르 성의 수많은 재난을 해결하고 아카데미아를 세웠어. 해피엔딩으로 끝났지. 그러니까 최초의 현자는 처음부터 꿈속에 있었던 거네. 출발조차 안 했던 거고. 맞아. 하지만 그의 신실함과 결심이 프레신에게 전달돼서 그에게 꿈의 형태로 축복을 주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재미있는 생각이네. 우리도 이야기 속의 현자처럼 빨리 깨어나야 해. 그래. 마침 오늘의 화신 탄신 축제도 끝이 날 시간이네. 꿈
꿈 속에 있는 거라면 화려한 화신의 춤으로 마무리 지어도 되겠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신께 이 화신의 춤을 바칩니다. 닐루가 추는 화신의 춤을 못 본 게 좀 아쉽긴 해. 엄청 오래 잔 느낌이 들어. 머리가 왜 이렇게 멍하지? 너무 오래 자서 그런가? 우리 어제 어떻게 잠들었더라? 내 기억으론 화신 탄신 축제가 끝나고. 화신 탄신 축제! 우리 화신 탄신 축제 윤회에서 빠져나온 건가? 어서 허공 단말기부터 제거하자! 없잖아. 어떻게 된 거지? 뭐? 그게 어딘데? 훌륭해, 여행자 페이몬. 그리고 두냐르자들, 날 위해 화신 탄신 축제를 준비해줘서 고마워. 당신은? 두냐르자들! 괜찮은 거지? 얼마나 놀랬다고? 아, 여행자 페이몬, 들어봐. 방금 꿈을 꿨는데 닐루가 화신의 춤을 추고 있었어. 너 나이다지? 어쩐지 화신 탄신 축제에서 만난 캐서린이 조금 이상하다고 했어. 두냐르자드는 네가 구해준 거야? 그건 말하자면 길어. 아무튼 환자의 휴식을 방해하지 말자. 아직 정신이 많이 쇠약하거든.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할까? 여행자의 애착 벤치로 가는 게 어때? 뭐야, 왜 그래? 내가 그렇게 반가워? 떨어진 지 하루 저녁밖에 안 됐잖아. 실은 하루 저녁이 아니야.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오래 잤나? 그래서 머리가 아픈가? 일단 두냐르자들 일부터 말해줘.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마지막 화신 탄신 축제 날,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난 성 밖으로 나가 여행자가 말한 현상들을 보았어. 무수한 꿈들 사이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꿈을 찾았는데 그게 내 추측을 증명했지. 도냐르자드는 허공의 꿈을 수확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의식이 흩어졌고 오히려 허공의 제어를 벗어났어. 하지만 조금 남은 의식도 오래 버티진 못했을 거야. 원래 자신의 꿈속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 꿈과 함께 점점 희미해지면서 결국 사라졌겠지.
난 온 힘을 다해 두냐르자드의 꿈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얼마 못 갔을 거야. 그때 다행히 너희가 윤회를 깨버린 거지. 아, 그럼 우리가 같이 두냐르자드를 구한 거네? 다행히 늦지 않았어. 어? 왜 그렇게 만족스럽게 웃는 거야?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았는데. 더 많은 관찰이 필요하겠어.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야. 그 외에도 나한테 궁금한 게 많지? 너희들이 내 신실한 신도를 구했으니 그 보답으로 질문에 답해줄게. 여행자가 아비디아 숲에서 향을 맡고 정신을 잃었는데 그때 거대한 나무와 붉은 하늘을 봤다고 했어. 어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키워드는 세상과 있다였지? 맞아! 역시 알고 있었구나! 그게 대체 뭔지 묻고 싶었어. 붉은 하늘이 켄니아와 연관이 있는 건지 말이야. 여행자가 세계수와 연결됐었나 보네. 그건 세계수에서 위대한 루카데바타의 자녀의식이 남긴 메시지야. 그녀가 죽기 전에 마지막 기억일 수도 있고. 너희도 알다시피 위대한 루카데바타는 켈리아 재앙 이후에 실종됐거든. 시기도 딱 맞아떨어지지. 너희의 의문이 일리 없는 건 아니야. 위대한 루카데바타가 남긴 메시지라고? 우린 저광이 남긴 건 줄 알았어! 저광? 훨씬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마신을 말하는 거야? 지금까지도 저광을 믿고 있는 사막의 백성들이 있어. 너희도 소문을 들은 적 있지? 그렇구나. 그럼 그 메시지는 도대체 무슨 뜻이야? 난 아직 해독할 수가 없어. 현재 허공의 능력으로도 불가능해. 위대한 루카데바타가 세계수에 남긴 의식이 오염된 것처럼 위험한 기운이 느껴져. 수행 중인 학자들의 의식이 그것과 연결되면 미쳐버리게 되지. 내가 아카데미아에 수차례 경고했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 하지만 난 세계수를 구하는 관건이 그 안에 있다고 봐. 그래서 해독을 포기하지 않는 거야. 환각 속에서 본 나무가 세계수였구나. 타이나리도 세계수가 병들었다고 했는데 오염된 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너까지 그 환각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가 널 찾아온 의미가 없잖아. 여행자는 그 의식과 접촉했지만 아무런 영향도 안 받았어. 이런 사람은 처음 봐. 여행자가 있으면 그걸 해독할 기회가 있을 거야. 아니, 우린 반드시 그 속의 비밀을 밝혀내야 해. 세계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모두 배제했어. 이제 남은 건 한 가지뿐이지. 이건 세계수. 아니, 티바트 전체의 운명을 걸고 도전하는 수수께끼야. 정확히는 허공을 매개체로 캐서린의 의식을 점령하고 있는 거야. 그게 가능해? 불쌍한 캐서린. 다른 사람의 의식도 점령할 수 있어? 허공 단말기를 착용한 사람이라면 이론상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어. 허공은 위대한 루카데바타의 유산이고 난 작은 쿠사나리 화신이자 최초의 허공 단말이기 때문에 나의 의식은 항상 허공과 연결되어 있어. 하지만 난 늘 수메르 백성들의 자아의지를 존중해왔어. 진짜로 그들의 의식을 점령한 적은 없어. 필요할 때만 잠시 이스네즈나야 생체 인형을 빌리는 거지. 아... 응? 잠깐만! 방금 엄청난 사실을 알아낸 것 같은데? 그게 캐서린의 실체일 줄이야.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너의 원래 몸은 어쩌고? 왜 계속 이런 방법을 쓰는 거야? 넌 정상궁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위대한 루카데바타가 사라진 뒤 현자들은 갓 태어난 날 찾아서 수메르로 데려왔어. 그 당시에 난 아주 어리고 힘도 없었지. 현자들은 보호라는 명목으로 날 정상궁에 가두었고 더는 날 신경 쓰지 않았어. 하지만 난 알고 있었어. 현자들이 찾는 건 위대한 루카데바타였지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현자들이 자신의 새로운 신을 가둬둔 거야? 어떻게 그런 짓을! 그런 녀석들을 왜 가만히 둬, 나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잘못이 없어. 위대한 루카데바타는 전지전능하셔서 세상을 떠나서도 허공이 이 나라에 힘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그에 비해 난 지혜의 신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없어. 국가를 통치하는 것도 아카데미아가 훨씬 잘해서
나의 존재는 큰 의미가 없거든. 맞아 맞아. 나이다를 믿는 신도들도 엄청 많잖아. 화신 탄신 축제 때 온 사람들은 다들 널 진심으로 좋아했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사실 의식을 허공에 연결할 수 있는 난 신체적인 자유가 필요 없어. 세계수를 구하는 것이 내 1순위이자 내 사명이야. 난 계속 방법을 찾으면서 더 좋은 신이 되기 위해 성장하고 노력할 거야. 가끔 지혜의 신의 책임을 다해 길 잃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카데미아가 수메르를 관리하는 동안 큰 문제는 한 번도 없었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야.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눈치 못 챘지만 여행자가 화신탄신 축제의 윤회를 파괴하지 못했으면 그 결과는 끔찍했을 거야. 허공에서 조사해봤지만 수상한 자료는 없었어. 핵심 인물들도 일부러 허공 단말기를 차지 않았고 그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간다르바 성곽에 있을 때 한 형자가 타이나리한테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라고 했던 게 기억나는데 설마 그건가? 아무튼 일단 현자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시정하고 처벌해야 돼. 그렇다고 그들이 눈치채게 해서도 안 돼. 허공을 사용하면 꿈을 꾸지 못하게 되는 걸 말하는 거야? 맞아.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이상하다고 못 느낀 거야? 못 느낀 게 아니라 아무도 신경을 안 써서 그래. 결국 모든 근원은 현자들이 사람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했기 때문이지. 잘못된 방향? 현자들은 꿈을 안 꾸는 게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거라고 가르쳤어. 꿈을 안 꾸는 건 수메르 사람의 영광이라면서. 하지만 현실은 허공이 꿈을 수확해간 거였지. 덕분에 현자들은 허공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었고 과거의 연구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어. 게다가 위대한 루카데바타가 허공을 만들 때도 제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길 원하셨을 거야. 그래서 나도 별말 안 한 거고. 그렇게 현자들이 주장하는 주류 관점이 의심의 목소리를 덮어버렸지. 허공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고 꿈을 꾸는 수메르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걸 수치로 여길 뿐이야. 그래? 내 대답이 지식을 추구하는 너희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 실은 사라져가던 두네르자드의 꿈을 유지하려고 정신력을 너무 많이 소비해서 한동안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그때까진 현자들을 따로 걱정 안 해도 될 거야. 화신탄신 축제의 윤회처럼 큰 프로젝트는 허공에서 단시간 안에 두 번은 진행하기 힘들거든. 응, 어서 가서 좀 자. 우리가 보고 있을게. 마음이 놓이네. 이번 생일은 태어나서 가장 힘들었던 생일 같아. 여행자? 페이몬? 혹시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아니? 몽유병 아니야? 알다시피 꿈속을 걷는 사람은 깨우면 안 되잖아. 우린 그냥 지나가다 네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구나. 수리기사를 찾아가 봐야겠네. 아, 난 괜찮아. 금방 돌아갈게. 정말 고마워.